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뉴욕에 살던 어느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길 바라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요.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는 없소. 이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은 웃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면 죽음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결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 죽음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찬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미화는 죽음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인간 본능의 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은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최후로 싸워야 할 실존적인 대상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비극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비극에서 해피엔딩의 인생을 경험하는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죽음과 세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장부를 써서 기가 막히게 세금을 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죽음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확실성은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흔히들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분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죽으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땅 속에 묻어야만 합니다. 이젠 사랑하는 사람의 환상을 품고 살 수는 있어도 그 시체 곁에 누울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절대절명의 이상가족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의 극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팔레스틴 지방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주님께 급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주님은 늦장을 부리며 속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역사를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두 가지의 소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주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업적은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과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 저 건너편에 존재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실제로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어린 소녀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청년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처럼 거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 해가 질 때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진정 사실이라면 먼 훗날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생명의 기적이었듯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 역시 엄청난 생명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느끼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안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 이편에도 존재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의 육체적 죽음 외에 마르다의 정신적인 혹은 영적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도 죽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슬픔입니다. 절망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상실했습니다. 살아있으되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고 있었던 진리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이중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란 믿음과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세상적인 마르다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스러운 푸념이며 절망적인 독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오라비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신앙이자 현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현실은 절망인 듯 보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슬프고 죽음이지만 마지막 날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즉시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저 건너편에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셨고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